자, 도로에 아스팔트를 부어서 움푹 파인 도로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자, 삽으로 섬세하게 하나하나 메우고 있는 이 남성, 바로 터미 네이러 주인공인 아놀드 슈워제네거입니다. 와우. 멋있죠? 자, 동네에 도로가 파인 채로 몇 주 동안 방치돼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하고요. 하지만 시에서는 조치해 주지를 않았고요. 결국 해결사 터미네이터가 직접 나서서 도로도 메우고 마무리 작업까지 아주 깔끔하게 했습니다. 작업 중에는 시민도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You're welcome. You're welcome. But you have to do it yourself. This is crazy. 3 weeks I've been waiting for this hole to be closed. Thank you. Bye. This hole, or these two holes, have been here for over a month. And we have been complaining to the city and been making them aware of it. And they have not responded. 다들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슈워제네거 이 일에 뿌듯했는지 본인 SNS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I'll be back. I'll be back. 오, 와우. 자, 문제는 이 터미네이터 아저씨가 예. 열심히 메운 땅을 다시 파야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파였던 도로는 시에서 가스 정비를 위해서 일부러 파놓았던 구멍이에요. 허가도 받았고 오래 메울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슈워제네거 아스팔트를 이렇게 삽으로 꾹꾹꾹 다져가면서 열심히 메웠습니다. 정말 제대로 삽질을 한 거예요. 아, 자, 이 해외 매체들이 예. 슈워제네거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물었지만 노 코멘트,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야.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